공룡 대발이 과학 동화 염기 삼총사. 우리는 미끈미끈 염기 삼총사. 우리를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죠. 예! 아하! 우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세요. 더러워. 더러운 손이 걱정이라고요? 걱정 말아요. 우리 염기 삼총사가 있잖아요. 손에 묻은 더러움은 우리가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비누 출동! 미끈미끈, 뽀득뽀득. 아, 깨끗하다! 지저분해. 지저분한 머리가 걱정이라고요? 걱정 말아요. 우리 염기 삼총사가 있잖아요. 머리에 묻은 지저분함은 우리가 깔끔하게 씻어줄게요. 샴푸 출동! 보글보글, 반들반들. 시원해. 배부르다. 냄새나는 입속이 걱정이라고요? 걱정 말아요. 우리 염기 삼총사가 있잖아요. 치카치카. 입안에 남은 냄새는 우리가 시원하게 없애줄게요. 치약 출동! 쓱싹쓱싹 반짝반짝. 비누, 샴푸, 치약. 우리는 염기 삼총사! 오호! 때를 잘 빼주고 미끌미끌한 우리는 염기 삼총사죠. 우리가 있는 곳에는 더러움도 안녕! 안녕! 반짝반짝! 우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리를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죠. 우리는 미끈미끈 염기 삼총사! 염기 삼총사! 개념 알쏭. 염기의 성질, 염기성. 선생님, 염기성이 뭔가요? 염기성은 염기의 성질을 띠는 것으로 주로 쓴맛이 나고 미끌미끌해요. 염기성을 띠는 물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 비누, 샴푸, 치약, 세제 등은 염기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때를 잘 빼주고 미끈거린다는 특징이 있죠. 염기성과 산성 구분.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면 염기성이에요. 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면 산성이죠.